오늘의 한 컷인데요. 이번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얼굴이 아니고요. 시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네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의 또 기념시계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아주 크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지금 인터넷에서 중고품 거래하는 사이트에 매물로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지금 예. 중고거래 사이트에 얼마에 나왔습니까? 이게 시계 아마 원가는 2,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희귀템, 그 인터넷 용어로 희귀템, 희귀한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권한대행이란 타이틀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별로 있었던 적이 없고, 고건 권한대행은, 당시 권한대행은 시계를 만들지 않았는데, 아, 고건대회는 안 예,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숫자 자체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정말 참 씁쓸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계가 금색도 있고 뒷부분은 금색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해당 게시물에 댓글들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댓글이 달려 있는지 한번 보면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댓글이 여기가 성지구나 성지순례 왔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하네요. 제작한 사람이나 받아서 파는 사람이나 별거 별거 다 하네. 20만 원 크크크크 갑으로 물려주시지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성 기자, 전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거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페이크 뉴스, 아, 가짜 뉴스 가짜뉴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리실에. 왜냐면 그 사이트 자체가 그 사기 매물도 많이 나오고 가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총리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도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는 있었다. 그런데 그 재고가 지난해 12월 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과 말에.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는데 지금 공식 직함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 권한 국무총리. 왜냐면 지금 모든 그 뭡니까? 공직자, 공문서, 훈포장, 임명장, 외교문서, 뭐또뭐 화환, 뭐 조화, 뭐 이게 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럼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념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받은 누군가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했네요.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 명의라는 시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현장입니다. 총리 시계가 있는데 권한대행 시계를 또 만들었습니다. 고건 총리도 권한대행 시계는 안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념하고 국가의 불행을 기념하는 이런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네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념하고 국가의 불행을 기념하는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또 시계 말고 뭐 명패도 또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명패도 원래 이제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쓰인 명패 위에 보시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글자를 다시 새겨 넣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명패를 새로 만든 건데,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고건 전 총리는 그 명패를 치워버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저렇게 명패도 새로 만들고 굳이 시계까지 찍어서 기념품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대통령 탄핵을 기념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돼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거든요.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런 시계를 제작하는 저런 행동들이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정말 출마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대권 후보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정부적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감각. 이런 것은 극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 할 말은 있습니다. 공식 직함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누리꾼들 SNS에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뭐 축 탄핵 기념식에 왜 이런 데 세금을 쓰시느냐.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놀이다. 기념비 동상까지 만들지 그러느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 측에서 좀 이런 댓글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 작가님, 작가의 시선으로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시계와 넥타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딱 받아보니까 굉장히 좀 저가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중소기업이나 국내 브랜드에서 생산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돈 천 원, 만 원, 이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탕핵 정국의 가장 국가가 위태로운 시기에 거기다가 방역도 제대로 안 돼서 뚫렸는데 지금 기념품 만들 예산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아이러니했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정말 쓸 때 쓰기를 원하는 건데 이 혈세가 정말 그 황교안 총리의 이름이 새긴 시계에 쓴다는 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계를 둘러싼 논란. 이런 부분은 어쩌면 황교안 대행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여론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념 시계를 둘러싼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주목한 사진 한 장 더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코리아라고 써 있는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제히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하고 경기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접전 끝에 어렵게 이겼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첫 승을 올린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환하게 웃고 있는 선수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표정들이 제각각인데요. 이만큼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어제 중국으로부터 따낸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고 그 이상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조금 전에 자막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하나도 없나요? 김영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표팀 하나밖에는 여자는 팀이 없습니다. 여자 SRT팀은 국가대표팀만 있다? 네, 단 하나입니다. 동호회 팀들은 뭐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선수가 있는 팀은 여자 대표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어제 경기 지금 좀 전에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치열한 접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열 번의 슛아웃 끝에 승부가 갈린 경기는 저도 뭐 근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슛아웃은 그 축구의 승부차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팀당 5명씩 나서는 승부차기하고 달리 슛아웃은 팀당 3명씩 나서서 골키퍼와 1대1 승부를 한 뒤에 여기서도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이 승부가 갈릴 때까지 일명 서든데스로 치러집니다. 아, 서서 이렇게 슛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블 하에 가면서 치네요. 예, 해서 가다가 슛을 하는데요. 예. 이 어제 대표팀과 중국은 나란히 두 번째 선수만 골을 넣고요. 이 아홉 번째까지 계속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슛아웃까지 갔는데요. 이 열 번째 슛아웃에서 신소정 골키퍼 골리가 이 중국 선수의 슈팅을 막아낸 뒤에.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골키퍼인 골리. 예. 왜 또 골리라고 부르죠, 이거는? 예, 아이스하키에서는 특별히 이제 골키퍼라고 예. 안 부르고 골리라고 부르고 골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승부를 결정 지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신소정 골리가 막아낸 다음에 예. 예, 우리 마지막에 박종화 선수가 예, 나서서요. 예. 거기서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결승전도 아니고 메달을 딴 것도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아까 일렬로 도열해서 찍은 사진 네. 애국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 아이스하키는 모든 그 국제 대회에서 경기가 끝난 뒤에는요 승리팀의 국기를 개양하고 또 국가를 틀어줍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전까지 그 아시안 게임에서 15전 전패를 당해서요 한 번도 애국가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뭐 20대 0 완승을 거뒀던 태국전에 이어서 벌써 두 차례나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팀의 국가만 나오는 건가요? 네, 승리한 팀의 국가만 틀어줍니다. 그럼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금 나오신 분이 감독이죠? 네, 세라 머레이 미국 출신 감독입니다. 감독도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중국이 말이죠. 네. 중국을 이겼다는 게 저렇게 좋아들 하는데 정말 네. 그렇게 어려운 상대입니까, 중국이? 네, 이 대표팀은 이전까지 중국하고 7번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7경기 동안 무려 90골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단 2골을 뽑으면서 7전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7경기에서 가장 큰 스코어는 29대 0, 29골 차로 진 적도 있고요. 제일 접전을 펼쳤던 경기가 5골 차로 졌던 경기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강호고요. 또 세계 최강 8개 팀만 출전하는 올림픽에도 벌써 3차례나 출전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팀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도 중국이 16위, 우리가 23위로 우리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는 정말 말 그대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저 화면을 보면 정말 우리 선수들 대단하고 선수를 좋아하고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들 좋아들 하고 감독도 금발머리의 외국인 감독도 선수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눈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어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단연 골리인 신소정 선수죠. 신소정 선수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주영재의 뉴스 브리핑 팀을 위해서 특별히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소정 선수,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네. 어제 중국 상대로 첫 승 거둔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경기 끝나고 왜 저렇게들 네.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 중국이라는 팀이 사실 저희한테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팀을 이긴 기쁨의 눈물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저희 팀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서러움들이 이렇게 주마등과 흘러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생하고 서러웠다 지금 이 얘기 신소정 선수가 하셨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뭐 아이스하키만 1년 내내 연습하고 이러질 못한다면서요? 네, 사실 저희가 팀이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팀끼리만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또 각자의 또 직업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훈련을 같이 함께 못하고요. 이제 한 팀으로서 그냥 훈련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예. 신소정 선수가 2007년부터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셨나요? 네.
그동안 중국에게 몇 대 몇으로 진 게 기억나세요? 사실 대표팀은 2003년부터 했는데 예. 아시안 게임은 이제 2007년부터 참가를 했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20대 0으로 졌던 기억이 나요. 20대 0이요? 네. 그런 중국을 어제 이겼는데 근데 네. 어제 경기가 단순히 네. 경기를 끝난 게 아니라 연장전까지 갔다가 슛아웃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골인 신소정 선수 그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슛아웃 딱 들어갈 때. 사실 저희가 정규 시간 내에서 이겼었으면 메달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되게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페널티샷까지 가서라도 메달을 떠나서 꼭 이겨서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좀 이제 한 퍽 보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경기 끝나고 신서정 선수가 중국에게 이긴 첫승 기념으로 뭔가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뭘 챙기신 거예요? 아 사실 그 퍽을 챙겼는데요. 그 퍽은 아이스하키에서 공이에요.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유는 이제 보통 아이스하키에서 이제 의미 있는 게임이나 또 이제 첫 기록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 게임에서 이제 사용했던 퍽을 이렇게 전리품 같이 이제 기념으로 챙기고 있어요. 예, 아 조금 전에 지금 여기 화면에는. 신소정 선수가 그 슛아웃 때 아주 멋지게 팡싱 선수의 그 슛을 막아내는 장면이 막 나왔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이스하키는 골키퍼라고 하나고 골리라고 하죠? 골키퍼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골리라고 이렇게 애칭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골키퍼라는 말보다는 이제 골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서 이제 골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신소정 선수는 우리 대표팀 중에 그래도 아이스하키 네. 리그에서 뛰고 있다. 북미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요?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신소정 선수는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건데 거기서 뛸 때 늘 우리 대표팀 동료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네, 안 그래도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 선수들부터 이제 성인 선수들까지 이제 여자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한 팀밖에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렵게 자기 본업도 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 오히려 더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소정 선수 이제 내일 홍콩과의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나요? 네. 예. 메달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메달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어제 우리 여자 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어제 경기 네. 통해서 국민들한테 준 감동은 메달 그 이상인 것 같고요. 자, 내일 경기 그리고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앞둔 우리 신소정 선수의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일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가 이제 아시안게임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창이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제 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국민들께 직접 어제 게임보다 더 감동적이고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즐겁게 오실 수 있고 즐거우실 수 있고 감동을 드려서 저희들의 관심에 이제 보답드리고 싶어요. 네. 신소정 선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제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멋졌어요. 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경기 때도 저기 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골리, 축구에선 골키퍼라고 하죠. 신소정 선수와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영렬 선수. 네. 뭐 김영렬 선수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신소정 선수 인터뷰 듣다 보니까는 가슴이 뭉클뭉클하네요. 우생순 있죠? 여자 핸드볼 선수들 모델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 네. 이 우생순 못지않은 감동인 것 같아요. 감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을 소재로 광고 그리고 또 지난해 국가대표 2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럴 정도로 정말 선수들 한 명 한 명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이 아까 아, 지금도 광고에 나오네요. 이건 영화죠, 이거는? 예, 국가대표 2. 예, 국가대표 2. 김영렬 기자 예. 얘기한. 예, 영화고요. 아까 광고 화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 예. 나왔던 이은지 선수는요, 2001년생 중학생입니다. 지금도, 아~ 예. 2001년 중학생인데, 아침에 등교했다가
하교 후에 새벽까지 대표팀 훈련을 하고요. 아이고, 모자란 잠은 이동 중에 틈틈이 잡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선수도 있네요. 예, 이 33살 최고참 이규선 선수인데요. 이 18살의 아이스하키에 입문해서 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빙판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수진 선수는요. 예. 연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예. 피아노 레슨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아이스하키 장비를 살 정도로 이 피아니스트 드레스보다 이 땀냄새 나는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캐롤라인 박, 이 박은정 선수는요. 캐나다 교포인가요? 예, 미국, 네, 캐나다 예, 교포고 예. 지금 현재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의사의 꿈을 잠시 접고 이 평창을 위해서 다시 스틱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광고는 LG 그룹 계열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아, 지금 이게 한수진 예. 선수 피아니스트네요. 저 드레스도 예, 예. 어울리는데 저 피아니스트가 입는 드레스보다는 땀 냄새에 물씬 나는 아이스하키 선수복을 입었을 때가 훨씬 행복하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저 LG가 이 광고 만들었는데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기업들아, 지원은 이런 데 하는 거야. 그러면서 LG 그룹한테 박수를 쳤다고 우리 또 저 기자가 전해주던데. 어쨌든 간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어제 경기를 계기로 해서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도 좀 더 많은 지원. 그래도 보다 좋은 여건에서 좀 평창 동계올림픽 예. 준비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광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 광고를 봤는데요. 저는 저 광고 볼 당시에 저게 진짜인가? 아니면은 저는 처음에 동명이인 두 사람을 비교한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이 그냥 대표팀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대표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명이인들을 비교한 광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하고 나서 광고의 비밀을 안 거죠. 저게 정말 저렇게 중학생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저렇게 어렵게 대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걸 저는 오늘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쓸데없는 돈 주지 마시고 K재단, 미르재단 말고 저렇게 어렵게 운동하시는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위해서 애쓰는 저런 여성 국가대표팀한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네요.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의겠죠. 네. 선한 의지가 되겠죠. 예. 서 작가님은 혹시 지금 방금 광고도 보시고 신소정 선수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충분히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가 될 만하죠? 아쉽게도 그 터널이 개봉했을 때 국가대표2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아, 터널 때문에 국가대표2가 좀 흥행에. 예, 흥행에는 실패를 아쉽게도 했는데요. 저는 영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제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선수들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책이 나왔다고 베스트셀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선수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경기, 뭐, 금메달,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금메달이나 승리보다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경기, 그거 하나로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좋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우 선수, 마지막 질문 짧게. 예. 솔직히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어느 정도가 저 목표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목표는 물론 첫 승입니다. 첫 승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상대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한 일본, 또 스웨덴, 스위스 굉장히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요. 뭐, 첫 승이 목표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대표팀 실력이 나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평창에는 이번 대회는 출전하지 못했던 귀화 선수들이 또 3명이나 더 참가할 예. 예정으로 훨씬 더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내일 경기 잘 뛰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잘 뛰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위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또 노래 한 곡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조 작가님도 이 노래는 아시죠? 예, 예 잘 오래되긴 했지만 김현열 기자도 아시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사 어떻게 하죠? 많이 힘들고 외로워. 예, 어쨌든 간에 이 노래 가사 유심히 또 노래 아시는 분들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야말로 이 노래 가사 그대로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동료 선수들, 감독들과 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마.